여러분 다음으로 바로 모셔볼 스타는요 실시간 검색어 장악 하루 만에 뮤직비디오 100만 뷰 돌파한 못하는 게 없는 크리에이티브 돌 베리베리가 지금 퇴근 중입니다. 네. 아이잭 씨, 네. 베리베리가 왜 소통형 크리에이티브 아이돌이라고 불리는지 아시나요? 저 알죠. 멤버 정원이 이번 앨범에서 작사, 작곡, 안무 창작부터 앨범 디자인까지 참여했잖아요.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멤버 민찬 씨는 본인들의 영상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편집하는 능력자라고 하네요. 진정한 크리에이티브 아이돌로 인정합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찰칵 찰칵 포토 타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베리베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큼과 청량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앞에 그거 보시고 하나 둘 당황하지 마세요. 처음이라서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청량 청량. 오 so sweet. 네, 그럼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Let's show who we are.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택기라우스에는 처음 출연하신 분들인데 베리베리 분들이 이제 갓 데뷔한 파워 신인이잖아요.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저희 베리베리라는 팀은 라틴어로 진실을 의미하는 베리와 영어로 매우 정말을 의미하는 베리가 합쳐져서 정말 진짜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베리어스, 에너제틱, 리얼, 이노베이션 다양하고 에너지 넘치는 진정한 혁신을 보여주는 그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뭔가 멋있네요. 네, 그러면 이런 베리베리에게 베리 궁금한 TMI 질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신예 엔딩 요정 강민 씨. 예. 와우. 네,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엔딩 요정 다음 표정 3종 세트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두 번째. 오. 안다. 애교 3종 세트가 거의 LTE급이었어요. 와우. 네, I'm 다음 dead. 질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넓이가 무려 45cm래요. 와. 45. 동원 씨의 어깨 네. 장인이 되는 비결이 뭘까요? 아, 어깨 장인이란 무릇 그 팔굽혀펴기 100개. 와우. 윗몸 일으키기 50개 매일매일 필수입니다. 화이팅! 아무리 피곤해도 다 하고 주무시는 건가요? 아, 아니요. 피곤한 날은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아~ 저희 집에 가서 한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찬이의 이상형이 육성재 선배님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예전부터 BTOB 선배님들을 모두 많이 좋아했었는데 그 드라마 중에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육성재 선배님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혹시 모창 가능하시면 한 소절만 불려주실 수 있나요?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아 헤어진 후 처음이지 아마 벌써 1년이야 어느새 하루가 1년 같았었는데. 와, 안 돼요. 더 듣고 싶어요. 네, 아, 노래 너무 잘하시네요. 역시 베리베리 여러분들 베리베리. 너무 반가웠어요. 오늘 택기라우 처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뒤에 마지막으로 퇴근하시기 전에 와주신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뒤쪽이에요. 아. 아, 우리 팬분들 오래 기다렸죠, 오늘. 오늘 추운데 와줘서 너무 고맙고 화요일인데 더 쇼 함께 출근해서 너무 좋아요. 모두 모두 건강하고 밥 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말고 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베리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베리베리 여러분들 앞쪽에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마지막 퇴근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베리베리의 리더 동원입니다. 오늘 도쇼 저희 첫 방송 무사히 마쳤는데요. 네, 도움을 주신 모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도쇼에 또 열심히 출연해서 좋은 무대 많이 만들 수 있는 레전드 무대 많이 만들 수 있는 베리베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리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베리베리 여러분들의 레전드 무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리베리 여러분 안심심한 퇴근길 되세요. 레전드 무대, 예스. Yes.